네. 오늘 힘들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심은주님 등등을 비롯해서 채팅창에도 댓글에도 힘들다는 분들이 좀 계신데 왜 힘드셨는지도 한번 써주시면 그 힘든 이유도 한번 우리 센터장님 혹은 뭐 우리 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 마감 상황 또 정리해 주실 박진희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유한타증권 선능 지점에 계신 우리 박진희 부장님. 아, 오늘 장이 힘들었던 장입니까, 혹시? 요새 조금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힘들다고 하소연하세요. 제 네. 주변에 있는 지인분인데 이제 그분도 주식 되게 오래 하신 분인데 지난주인가? 저한테 전화 와서 나만 힘드니? 너도 힘들어? 물어보시더라고요. 같이 힘드시구나. 네, 그래서 저도 힘들어요.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 이렇게 주식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힘들다고 느끼는 시장이고 네. 오늘 또 제 고객분 중에서도 이제 온라인 고객이신데 저랑 이제 알고 지낸 지 한 20년 되셨는데 되게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없는 것만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팔고 나면 급등하고 다시 샀더니 그건 또 급락하고 이제 와서는 뭐 팔지도 못하겠다라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 진짜 힘들다. 올해 벌어놓은 거를 최근에 2, 3주 동안에 다 까먹은 것 같다.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2, 3주예요? 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최근 네. 2, 3주 동안 아시다시피 개별주들이 좀 많이 급락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올해부터 이제 개별주로 좀 수익을 좀 많이 내셨었는데 그것들이 다 많이 망가지니까 이렇게 수습이 좀 안 되신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좀 팔고 다른 종목으로 좀 바꿔 탈 수 있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용기가 그렇게 좀 강력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뭔가 확신이 있어야지만 옮길 수가 있는데 그런 확신이 없는 상태 속에서 빠지니까 반등을 기다렸는데 반등이 안 나오고 개별주들은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서 좀 사실 좀 힘든 장이 개별주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상당기가 좀 이어졌던 것 같아요. 또 최근에는 뭐 대형주들은 뭐 끊임없이 흘러내려왔기 때문에 최근 뭐 2, 3주뿐만은 아니지만 개별주 하셨던 분들한테는 최근 한 달 정도가 가장 좀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뭐 최근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섹터는 딱 한 개밖에 없잖아요. 제가 화요일도 살아있는 거는 정말 2차전지 섹터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쪽 빼놓고는 네. 지금 뭐 거의 살아남은 테마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반도체도 최근에 많이 빠지고 그다음에 네. 지금 조금 괜찮은 게 이제 바이오 섹터. 네. 네, 바이오 섹터는 거의 예전에는 거의 버린 카드였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동안. 네. 지금은 다시 좀 약간 부활의 날개짓이라고나 할까?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살아나면서 네. 좀 움직임이 나타나니까 지금 배터리하고 바이오 요 두 개 정도만 코스닥에서 조금 흐름이 생기고 나머지는 좀 많이 힘든 구간인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뭐 그전에 벌으셨던 것도 생각하셔야지 너무 계속 벌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원래 우리 네. 그러잖아요. 뭐 원금이 천만 원인데 2천만 원 갔다가 천만 원 되면 나 천만 원 손실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되죠. 원래 고점이 원금인 게 맞고요. 네. 그래서 원금이 원금인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네. 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굉장히 힘들어진 가장 큰 원인들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시장만 놓고 보면 지수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지수는 뭐 사실 3000포인트에서 20포인트 빠진 거니까 퍼센트로 보면 크지 않은데 네. 사실 하락하는 대형주들 다 보면 굉장히 큰 편이고요. 맞습니다. 올라가는 대형주들도 워낙 빠른 순환매 그것도 단기적으로 시세가 있기 때문에 그 시세를 취하기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너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박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2차 전지 좋은 건 알겠는데 문제는 이 2차 전지가 바닥부터 올라온 거 생각하면 너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른 걸 팔고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찔할 수밖에 없어서 좋은 걸 알아도 아, 감히 이걸 내가 지금이라도 해야 돼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도 있으실 거라고 봐요. 그렇죠. 결국 이쪽은 못 건드릴 것 같고 다른 쪽으로 가면 그쪽은 계속해서 물려 들어간 형국이 되다 보니까 네. 뭐 사실 시장에서 더 어렵게 느끼실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하여튼 뭐 지수를 보니까 코스피는 한 0.38% 떨어진 3208.38이고 코스닥은 그래도 0.21% 오른 1054.09로 마감을 한 것 같은데 오늘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2차전지 섹터가 꽤 강세였습니까? 뭐 꽤 강세가 아니라 거의 원탑이죠 지금. 아, 원탑이에요? 시장에서 네 특히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선호하시는 최근에 좀 반도체 좀 기대가 많이 있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쪽에 이렇게 들어가셨던 분들이 어제 오늘 급락 계속
맞으니까 어제가 더 많이 급락이었었죠. 그저께부터 네. 좀 빠지기 시작해서 어제 많이 급락하고 오늘은 좀 일부 조금 반등하는 모습들이 일정 부분 좀 있긴 했었는데 네. 상대적으로 좀 뭐랄까 좀 체감적으로 상당히 좀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힘든 장세였었죠.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가장 뭐 큰 특징을 잡는다면 뭐 2차 전지가 강세였던 부분, 그다음에 바이오 섹터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의료기기 섹터 쪽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실적들이 잘 나오다 보니까 의료기기 섹터 쪽들은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면서 역시 네. 이쪽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미리 들어가 있지 않으면 중간에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시세가 거의 뭐 한 각도로 따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올라가면 거의 시계 바늘로 따지면은 거의 한 2시 방향으로 막 가는 수준 정도? 네, 그 정도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바이오 섹터 쪽들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그래서 코로나에 뭔가 좀 엮여 있는 종목들이 좀 강세였고 또 상대적으로 장기간 좀 하락하고 낙폭이 컸던 그래도 옛날에 조금 아 내가 좀 이름 좀 날렸어 했던 그런 종목들 네. 네, 그런 바이오 섹터 일부 종목들이 조금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었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종목들을 좀 오랫동안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수혜를 많이 보지는 못했을 네. 거라고 보여져요. 오늘 보면은 뭐 그동안 망가졌던 뭐 오스코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틀 올라오긴 했지만 네. 정말 주가 자체는 정말 저기 지옥에 갔다 온 상태이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셨던 분들이 거의 없었을 것 같고 네, 네. 뭐 지노맨 컴퍼니 뭐 이런 것들도 한 이틀 많이 올랐는데 이것도 뭐 정말 끝장을 봤다가 이제 올라오는 정도 뭐 이런 수준입니다. 바이오 주식들이 일반적으로는 근데 최근에 바이오 트렌드는 의료기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쪽들이 실질적으로 헬스케어 섹터 쪽에서 시세를 많이 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더라도 좀 약간 신선한 종목들 네. 상장한 지 오래 안 됐지만 또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좀 실적을 내주고 시장 트렌드에 맞는 뭐 최근에 시세 많이 낸 종목들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섹터주들도 많이 났었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 리들 쪽들도 시세가 많이 났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구강 치과용 의료기기 뭐 임플란트도 뭐 어마어마하고요 미용 의료기기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쪽들을 좀 약간 좀 과거에 좀 꿈을 쫓는 그런 바이오보다는 실체가 있는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 쪽들이 좀 시세를 좀 많이 내고 있는데 뭐 개인 투자자분들은 예전에 있던 종목들의 좀 약간 선호도가 좀 많이 높았었기 때문에 최근 시세에 좀 많이 동참하지 못했을 거라고 네.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코스닥이 좋은 상태지만 2차전지 소재나 뭐 이런 쪽들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면은 뭐 완전히 좀 뭔가 좀 소외돼서 나 혼자만 다른 증시에 있나? 뭐 이런 느낌을 받을 네네. 수 있을 정도로 좀 시장의 흐름이 확실히 갈려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투자하는 입장에서 하나만 좀 이게 실무적인 궁금증 네.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A라는 종목을 이제 유심히 네. 공부하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네. 이 친구가 실제로 잘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내 생각한 가격 예를 들어 뭐 5만 원에 나 이제 한 6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옛날 5만 원에 들어간 무조건 들어간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얘가 한 5만 8천 원쯤에서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실적보다 더 잘 나왔어요. 네. 아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5만 원이란 나의 기준을 조금 포기하고 5만 8천 원이나 들어가는 게 왜냐면 내 생각보다 실적도 잘 나왔으니까 네. 그렇게 들어가는 게 원래 바른 선택입니까? 아니면 처음에 내가 마음먹었던 그 기준 내 가격까지 어떻게 됐든 기다리는 게 더 올바른 선택입니까? 목표 주가가 얼마인데요? 15만 원이요. 그럼 들어가야죠. 아 그럼 들어갑니까? 그거 5만 원 올지 안 올지 모르잖아 일단. 근데 5만 8천 원에 들어가는데 내 생각대로 네. 5만 원이 왔다. 더 사야죠. 아 근데 왜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제 보통 이제 그런 막 장 움직이고 하는 거 보다 보면 자꾸 이제 내가 맨 처음에 생각한 거랑 달리 이제 선택들을 이제 바꾸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제 나의 기준도 좀 없어지는 것 같고 맞습니다. 내가 자꾸 이 시장이 흔들리는 거고 이런 이제 느낌을 받으니까 네, 네. 차라리 그냥 나의 어떤 고집스런 혹은 뭐 내 기준에 충족하지 않으면 난 안 보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주가도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그렇죠. 이 생물처럼 대하면서 끊임없이 나를 좀 이렇게 적응시키는 게 맞는가. 이게 좀 약간 헷갈리는 거죠. 사실 주식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네, 저도 뭐 막상 내가 원하는 가격 이 가격이 오면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또 그 가격이 오면 못 살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도 하죠. 예. 왠지 더 빠질 것 같은 생각도 맞아요. 있고 그럴 때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좀 분할 매수가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분할 매수라는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좀 바라보면서 접근하시면은 오히려 가장 좀 실패하지 않는 케이스. 왜냐하면 한번 사고
더 빠져서 더 좋은 가격이 왔는데 돈이 없으면 못 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다시피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가격과 지금 현재 수준에서의 가격에서 좀 절충선을 찾아서 분할 매수를 시작하시면 나중에 결국은 평균 단가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뭐 크게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손절을 하게 되더라도 손실폭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네, 사실 뭐 15만 원까지 목표가면 5만 얼마면 가격을 상관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저는 이제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지만 네. 정말 내가 생각한 그 가격까지 밑에까지 올 거냐 네. 정말 그 정도 실적이 나면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마 그 5만 원대를 생각하셨을 때는 네. 이 정도 실적이니까 5만 원 정도에도 살 수 있겠어라고 판단을 하신 걸 거고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실적이 더 좋게 나왔다라면 네. 사실 그 살려는 가격 자체도 거기에 맞춰서 올리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맞습니다. 이제 한 번에 덜커덕 사는 거 보면 어쨌든 발을 담궈놔야 내가 그래도 좀 더 올라갔을 때 따라잘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사실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이게 뭐 방법론은 서로 달라서 네네네. 어떤 게 일반화되는 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좋은 두 분의 가르침 잘 받았고요. 일단 오늘 하이닉스 얘기가 많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 하이닉스가 오늘 4.74% 5,000원이 빠졌습니다. 아, 어제도 6% 빠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엄청 빠진 거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뭐 쇼킹한 사건이죠. 지금 이제 하이닉스 급락하는 사건이라 뭐 이제 그동안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를 보여주셨던 뭐 국내 애널리스트들도 뭐 갑자기 막 다 목표주가 하향하고 뭐 이런 상태라서 오늘 좀 국내 반도체 섹터 애널리스트들도 목표주가 하향하는 리포트 많이 나왔거든요. 아, 근데 화요일 날 저희 사실 그 CLSA 증권에서 뭐 삼성전자 목표주가 뭐 20몇% 내리고 하이닉스 50몇% 내렸을 때 미쳤나봐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좀 반도체들이 좀 빠지긴 했어도 생각보다 좀 충격을 잘 흡수하면서 잘 견뎌서 그냥 아유 그냥 지나가는 일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4분기부터 이제 디램 가격이 뭐 5% 정도 하락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뭐 마이크론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좀 그 충격을 계속 받기 시작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반도체 주식들이 계속 그동안 하락해 왔던 이유들이 디램 가격이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았었거든요 기본적으로 네네. 그랬었기 때문에 계속 하락을 해 왔었었는데 이번에 그 약간 좀 결정타를 좀 먹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코로나 시대 때 이제 막 반도체가 이제 서버들이 막 많이 필요하니까 온라인 뭐 콘택트 말고 온택트 막 이랬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버들이 사실 많이 증설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막 반도체가 필요하고 막 이래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거기다 또 비트코인 막 채굴한다고 막 네, 부족한 네. 부분들도 사실 많았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부족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반도체를 이제 공급자가 있고 이제 수요자가 있는데 수요자가 이제 사가서 엄청 쟁여놓은 상태였었거든요. 쟁여놓은 상태가 빨리 이렇게 풀려줘야 되는데 그 뒤로 뭐 이제 생각보다 이제 빨리 안 나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휴대폰이라든지 각종 이제 IT 기기 뭐 이런 부분들이 잘 안 팔리면서 이게 빨리빨리 밖으로 배출이 안 되니까 이쪽에서 네네. 이제 나 아직 많이 쥐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빨리 유통이 안 되니까 이쪽에서 이제 공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격을 내가 위를 점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 여기서 속도 조절이 잘 안 되다 보니 이제 여기서 이제 앞으로 또 증설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공급은 늘어나고 네, 그것도 있고 네. 그동안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전자 뭐 오스틴 공장도 쉬고 뭐 각종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뭐 사건들 때문에 반도체 공급이 조금 원활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인데 이제 공급이 풀리기 시작하니까 공급이 더 오버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고는 계속 지난달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해소된다는 그 시점에서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된 상태 속에서 이런 이제 디램 익스체인지의 이제 예상이 나오다 보니 네. 시장이 좀 충격을 먹었고 최근에 이제 고정 거래 가격을 이제 현물가가 이탈을 하면서 하향 데드 크로스가 나니까 다 부랴부랴 이제 목표 주가를 내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매도 리포트도 나오고 뭐 네네네. 오늘 뭐 모건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 8만 원 뭐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모건 스탠리? 네, 네. 그래서 목표 주가 8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그러니까 시장이 더 충격을 많이 먹었죠. 근데 국내 애널리스트들도 그래도 뭐 10만 원은 지킬 거야. 아무리 안 좋아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리포트는 나오고 있지만 4분기부터 좋아질 거야라는 시각이
내년 1, 2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내년 3, 4분기에 가서 풀릴 거야라는 시각으로 확 뒤로 밀리다 보니까 네네. 오늘 뭐 거의 손절매성 매도라고 할지 아니면 외국인들의 정말 분노의 매도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이 공격적으로 외국인들 오늘도 엄청나게 많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거의 투매성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상대적으로 좀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걸 다 받아줬는데 네. 뭐 거의 뭐 던져 내가 다 받아줄게 뭐 이런 뉘앙스로 거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받으셨어요 어제부터. 그래서 좀 오늘 시장의 충격이 좀 더 컸던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뭐 상대적으로 좀 1.91% 빠졌으니까 네. 좀 덜하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시각적인 면에서는 이제 디램 쪽에 거의 오리엔트되어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하이닉스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하이닉스의 충격도가 좀 많이 컸었던 하루였어요. 그러네요. 지금 하이닉스가 3위 네이버랑 시총이 1조 원도 채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73조 1,600억이 하이닉스고 72조 3,580억이 네이버니까 거의 뭐 1조 안쪽으로 만약에 이 하락세가 더 유지가 되면 뭐 바로 내일이라도 시총이 뒤집힐 수도 뒤집힐 있죠. 가능성이 예, 좀 있을 예. 것 같네요. 예. 하이닉스 또 삼성전자 이런 주식 사신 분들은 대체로 좀 그렇게 막 20% 30%씩은 안 올라도 그래도 안전빵으로 간다 이제 이런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이런 상황이 되면 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굉장히 좀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맞는데 네. 통상적으로 이렇게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쏟아내는 경우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쏟아내는 경우가 있고 지금처럼 기대 반 우려 반이 있었는데 쏟아내는 경우가 있는데 주가만 놓고 보시면 이미 생각보다 많이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내리는 경우는 사실 이게 하락의 시작일 가능성보다는 네. 외국인들이나 기관의 매물로 인해서 오히려 바닥을 잡게 하는 경우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잖아도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생각보다 들고 있는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았었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팔았다라면 그나마 있는 비중도 굉장히 크게 내렸다라고 보면 오히려 조금 역사상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희도 이제 오랜 경험이 있어봤지만 외국인 리포트라고 해서 항상 맞는 게 아닌 게 외국인 리포트들도 뭐 천차만별이지만 네. 어떨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외국인 리포트가 바닥을 만든 사례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네. 그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실제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잘 아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고요. 오히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분들이 더 많이 알지 외국인들이 더 많이 알지는 않거든요. 네네.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일단 하락한 거는 사실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손실이 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기본적으로 수급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뭐 주가 측면에서도 하이닉스도 아침에도 나온 얘기지만 PBR도 100배까지도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단기 급락도 있었었고 또 기관 외국인도 사실 나올 물량은 거의 다 나온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네. 우선은 반등 권역에 들어간다라고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반도체가 완전히 끝났다라는 시각이 아니라 지금 외국인들이 매물을 내놓은 거에 가장 큰 포인트는 오늘 박 부장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4분기쯤에 반등할 줄 알았는데 그게 조금 더 밀렸다 정도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지금 하락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그 이후에 다시 올라온다라는 기대가 살아있다라면 어느 순간에는 다시 올라올 수도 있는 또 반전의 또 계기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다른 레포트도 있었어. 사실 골드만삭스는 괜찮다 사라 뭐 이런 레포트도 사실 나왔었거든요. 네네. 골드만삭스는 좀 그렇게 좀 레포트를 내놔줬었고 네. 사실 최근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좀 반등을 살짝 했었잖아요. 사실 지난번에 실적 발표가 난 뒤에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괜찮다. 우리 3, 4분기에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쪽으로 회사 쪽에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있었었어요. 뭐 사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뭐 회사 내부적으로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외국계 레포트가 사실 다 맞지는 않아요. 과거에도 보면 이런 식으로 레포트를 내놓고 공매도를 쳤던 부분에 있어서 뭐 밑에서 나중에 쇼커버를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나쁜 짓들 아닌 나쁜 짓 같은 경우도 한 케이스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사실은 지금 하이닉스의 주가 자체가 상당히 많이 쌉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로 9만 원대는 거의 상당히 좀 바닥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10만 원이 깨지는 네네, 순간은.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제 거래량을 본다라면은 뭐 급하게 팔아야 될 물량들을 좀 팔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최근 흐름으로만 봤을 때는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가 뭐 약간 빌미가 됐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이머징 시장 쪽 특히 이제 우리나라 좀 환율도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라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돈을 빼야 되면은 좀 가장 팔기 쉬운 쪽이 또 하이닉스 삼성전자다 보니까 이쪽에 매물이 더 실렸을 수도 있다라고 네.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 예를 들면 외국 증권사에서 안 좋은 리포트 쓰고 공매도 치는 경우들이 과거 왕왕 있었다 이거죠? 많아요 진짜로. 아 그래요? 알게 모르게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근데 저희 뭐 영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케이스들을 그러니까 피부로 느끼는 케이스죠. 대놓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네네네. 있었다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자 그리고 또 오늘 장에서 또 어떤 특징점들 좀 발견하셨는지. 저희 거의 한 정말 한 100만 년 만에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지가 좀 올라온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상당히 좀 오랫동안 좀 조정을 겪었었는데 네. 오늘 좀 약간 자율주행차 관련주들 부품 쪽에서는 좀 많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옵션 만기일이었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지니까 좀 자동차 쪽에서 좀 받쳐줘야 되는 부분들도 좀 많이 있었었고요.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오늘 뭐 기아가 좀 간만에 좀 많이 강하게 올라왔고 네. 오늘 부품주 쪽은 전부 다 거의 자율주행차 스마트카 관련주들 또 사실 다음 주에 이제 테슬라 AI 데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느낌의 약간 비슷한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조정도 많이 받았었던 이제 자율주행차 뭐 만도도 그랬었고요. 자율주행차 관련 부품주들 뭐 오늘 뭐 위아 뭐 모비스도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대형 집단에서 올라왔고 그 외에는 뭐 스마트카 관련주라고 그래서 거의 그런 종목들이 조금 개별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반도체 하락의 빈자리를 좀 오늘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조금 메꿔주는 흐름. 사실 뭐 자동차들 좀 조정을 의외로 좀 많이 받았어요. 네네네. 사실 막 호평을 받으면서 뭐 미래 모빌리티의 선도주자 뭐 현대차 막 이래가면서 엄청 올라갔었는데 최근에 약간 좀 매출 이런 부분 속에서 좀 현대차가 약간 조금 부진한 부분들도 살짝 보이면서 조금 탄력을 잃었었는데 네. 기아는 의외로 좀 친환경차 쪽에서 많이 좋았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가치 좀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은 조금 반등하는 흐름이 좀 나타나주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2차 전지가 지금 대세지만 2차 전지를 탑재하고 움직여야 되는 건 사실 전기차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 최상단에 있는 게 자동차고 전기차인데 사실 최근에 좀 많이 부진했던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이 뭐 다시 움직일 수 있는 뭐 시발점이 될지 아니면 그냥 잠깐 올라온 거였을지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좀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오늘만 하루만 놓고 본다라면은 그동안 좀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 개념의 일정 부분이 좀 포함되면서 좀 올랐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주신 포인트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테슬라의 AI 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AI 데이? 예.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가 하려는 이 네. 자율주행은 기존에 있었던 일반 회사들의 자율주행과는 많이 다릅니다. 결국 가장 큰 핵심은 AI거든요. 결국 AI가 카메라 하나 가지고 카메라만 가지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서 한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라이다 또 레이다 그렇죠. 이런 네. 부분을 뺀 게 있어서 가장 큰 핵심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번 AI 데이 때 아 정말 저 AI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을까 그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네. 자율주행이 된다가 핵심이 아니라 AI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슬라가 알고 있는 이 AI의 가장 큰 핵심은 모든 AI 중에서 가장 구현하기 힘든 게 운전입니다. 워낙 돌발 사항이 많기 때문에 네. 쉽게 얘기해서 AI가 자율주행까지 해낸다라면 못해낼 분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일론 머스크라든가 AI 일론 머스크라든가 테슬라 자체가 이번 AI 데이 뭐 이번뿐만이 아니겠지만 향후에 발전된 AI를 통해서 이게 가장 큰 상단에 있는 가장 어려운 자율주행까지 해내면 그 밑에 단에 있는 AI를 활용할 수 있는 산업들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기본적인 컨셉이 된다는 점에서 이번에 AI에 대해서 나오는 거는 테슬라가 이 정도까지 자율주행을 했다가 핵심이 아니라 자율주행을 위해서 AI가 이 정도까지 기능을 했다로 포커싱을 맞춰서 네. AI가 이렇게 대단한 거였어. 그래서 제가 볼 땐 자율주행 관련주도 좋지만 AI 관련주들도 같이 한번 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무슨 뭐 저 최고 경영자 아들 음주운전 이런 걸로는 주가는 뭐 영향은 거의 안 받죠? 있나요? 그래서 현대차가 오늘 좀 들어올랐나요?
그거하고 뭐 차 팔리는 건 별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별 상관 없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환율 같은 경우도 좀 뭐 오늘 부담이었습니까? 네, 오늘 최근에 좀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급격하게 좀 오르고 있고 사실 요새 뭐 어제는 잠깐 미국 그 10년물 국채금리가 살짝 조정받긴 했습니다만은 워낙 그쪽이 좀 강하게 올라오면서 네. 외국인들이 뭐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을 좀 선호하려고 하는 그런 회피심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국내에서도 주식을 계속 매도하고 있는 상황 네. 그 상황 속에서 또 지금 환율이 또 비우호적이잖아요. 사실 원화가 강세로 가야지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네. 원화가 지금 약세로 가면은 자꾸 빼잖아요. 네. 그런 흐름 속에서 또 미 국채금리도 최근에는 좀 좋았단 말이죠. 그렇다 보면은 굳이 뭐 최근에 뭐 중국 시장도 좀 그랬었고 그래서 뭐 빅테크 기업에 대한 매도도 계속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 통해서 봤을 때 하여튼 외국인들은 좀 계속 지금 발을 빼고 있는 구조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대형주들 간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뭐 반도체도 뭐 그런 맥락에서 더 매도가 더 많이 나왔을 수도 있긴 한데 환율이 지금 크게 오르다 보니까 이게 좀 불편해지면서 오늘 보시면 네. 그동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제일제당 같은 경우 보면 최근에 음식료 대장에서 탑이었었거든요. 네. 음식료 섹터 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는데 대부분에 보면 이제 내수주들 네. 이렇게 원재료를 이렇게 해외에서 수입해와야 되는 업체들 이런 경우들은 환율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아, 수입해서 우리나라 안에서 팔아야 되는 기업들. 그러니까 원재료를 수입해서 가공해서 이제 팔아야 되는데 네네네. 원재료 가격도 뭐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이 환율의 영향 상당히 많이 받아요. 내수주들은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오히려 내수주들, 음식료 섹터주들 이런 부분들이 약간 뭔가 수입해서 가공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가 환율에 네. 조금 상당히 좀 민감하게 더 오히려 좀 반응을 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따지면은 반도체는 급등해야 되는 게 사실은 맞잖아요. 원가가 지금 약해지니까 원화가 약해지니까 네. 근데 뭐 그런 거랑은 좀 지금 별개의 흐름이긴 합니다만은 항상 뭐 과거의 개념이랑은 조금 약간 다르긴 해요. 예전에는 뭐 환율이 뭐 많이 올라가면 수출주들한테 유리해 뭐 환율이 내려가면은 내수주들한테 유리해 이랬었는데 그런 거랑은 요새는 좀 많이 연관성이 많이 떨어지기는 하는데 최근에 좀 음식료 섹터주들이라든지 내수주들 뭐 이런 식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들이 대체로 조금 환율의 영향을 받는 흐름이 좀 나타났고 사실 내수주들은 그런 환율 영향도 좀 있었지만 또 지금 거리두기 단계를 더 추가로 강하게 조정하려고 하는 움직임 이 부분이 조금 더 컸다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네네네. 왜냐하면 지금 가지고는 안 된다.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뭔가 또 새로운 방역 조치를 내놓을 것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오늘 좀 내수 소비주들, 유통주들 이런 부분 쪽에서도 또 전반적으로 좀 하락이 좀 많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좀 많이 안 좋았었죠 오늘 흐름. 여기서 뭐 더 할 수도 있을까요? 또 내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어떻게 쪼일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조치를 강구 중이라고 아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좀 불안하게 사실 하셨구나. 지금 2천 명이 넘어갔는데도 안 잡힌다라는 걸 보면. 네. 이미 이제 방역을 잘해서 확진자를 줄이기는 쉽지 않은 게 델타 변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들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조금 더 접종률을 높여서 중증 환자를 줄여가는 쪽으로 네네. 방향들이 모색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지금 시중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네. 만약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더 추가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면 네. 사실 지금 중소상인분들이나 이런 분들 너무 어려우시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진짜 그 회생이 불가능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아진다는 점에서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환율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첨언을 해드리면 네. 이 환율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다 잘못 배웠어요. 그래서 원화가 약세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의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자한테 유리하다라고 배웠는데 네. 틀린 얘기입니다. 그치. 그거는 기업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뭐냐면 한국엔 산업 구조가 내수 중심이 아니라 수출이 거의 절대적이잖아요. 그러면 지수만 놓고 보면 네. 지수만 놓고 보면 원화가 강세여야 시장도 좋아집니다. 환율은 미리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결과물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수출이 잘 돼서 원화가 강세인 거예요. 수출이 잘 됐으니까 달러로 받아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들어오는 달러가 많으면 네네.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고 원화의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강세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네. 원화가 약세로 가면 지금 수출이 안 되거나 수입이 네.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경상수지도 적자로 들어가고 실제 경기가 안 좋다는 소리예요. 아마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원달러 환율이 1,500원, 1,600원 가면 수출 잔다고 얘기하실 분이 여기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다시 IMF 간다, 금융위기 온다라고 얘기하시겠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네. 원화는 강세인 게 시장의 답입니다.
맞습니다. 원화가 약세일 때 시장 좋아진 경우도 없고 네. 수출이 잘 돼서 원화가 강세다라고 공식을 바꿔주셨으면 맞아요.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저희도 네. 보면 환율이 막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서 팔아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사실 환율이. 반대로 환율이 막 떨어지는 거 보면 원화 쪽으로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원화가 네. 강세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예전에 배울 때는 항상 그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그 공식이 깨진 지 되게 오래됐고 주식시장 아.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외국인 돈이 들어오니 환율이 떨어지고 네. 외국인 네. 돈이 나가니 환율이 올라가고 아. 이게 먼저 선행되고 이런 흐름이 네네네.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는 게 완전 맞아요. 반대로 배웠네요. 왜냐하면 지금 댓글에서도 네. 뭐 언론이 틀렸는데 언론이 틀린 게 맞습니다. 예, 언론은 네. 계속 틀렸고요. 틀렸었었고 실제 여러분들 보시면 네. 아 원화가 약세해서 수출이 잘 된다 아니거든요. 그만큼 우리 경제가 아. 약해 환율이라는 건 그 나라의 경제 상태를 나타나는 그러니까 거예요. 우리가 배울 때는 예를 들어 똑같은 제품인데 중국은 천 원이고 우리가 이게 천 원인데, 근데 우리가 원화가 약해지면 우리가 이제 900원 되는 거 아니에요. 외국산을 살 때.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 경쟁이 더 생긴다. 이래서 이제 수출이 잘 된다. 이렇게 이제 배웠거든요. 사실은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마찬가지인데 네. 수출이 안 되는 거고 외국인이 팔기 때문에 원화가 약세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한국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거고 네. 미국은 또 우리가 배운 교과서가 또 맞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각국이 기축통화냐 아니냐에 따라서 환율의 기준이 달라지고 아~ 또 그 나라의 경제 구조가 내수 중심이냐 네네네. 절대적인 수출 중심이냐에 따라서 환율이 그 나라에 적용되는 게 다릅니다. 아 그러면 미국 예. 거를 그대로 베껴와서 우리나라에서 그냥 가르치다 보니까 그렇게 잘못 배웠을 가능성이 우리나라 경제학 책은 전부 다 미국 서적을 아~ 한 거지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쓴 경제학 서적은 없죠. 제가 경제학 출신 아닙니까? 오죽지 않지만 공부는 안 해봤지만 네, 잘못 배우고 나왔죠. 왜냐하면 기업들도 네네. 내 제품을 미국에 파냐 중국에 파냐 이거에 따라서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나중에 실적 발표할 때 네. 미국에 많이 팔았으면 당연히 달러 베이스로 계산이 될 테니까 네네. 나중에 원화로 환산하면은 생각보다 더 많이 판 느낌이잖아요. 그렇다시피 중국에 파는 기업과 미국에 파는 기업과 유럽에 파는 기업과 나중에 실적 계산할 때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차이가 네네. 있어요. 야, 그래서 맨날 그 옛날에 뭐 환율 얼마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환율이 우리의 돈의 가치가 떨어진 막 저 언론에서 막 좋다고 막 드디어 이제 수출길이 열리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네. 이게. 수출길이 막히고 있는 거예요. 막히고 있고 국가가 쓰러져가는 게 원화가 약세인 거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오히려 원화가 강세일 때 한국 경제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훨씬 더 유리한 경우들이 많고. 아 이건 오늘 좀 처음 알았네요. 예전에 저희 진짜 맨날 그랬던 것 같아요. 자동차 특히 놓고 봤을 때. 네 맞아요. 네, 자동차로 예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일본 차랑 가격 경쟁력이 막 생긴다 막 이런 부분들. 근데 그런 거가 아주 틀리지는 사실은 않아요. 왜냐면 일본 차랑 우리나라 차들이 항상 경쟁을 해놓고 봤을 때 엔화가 강세이면 당연히 일본 차들보다는 우리나라 차들이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네네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구매자 입장에서 예, 미국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일본 차보다는 한국 차가 좀 더 저가니까 레이트가 있으니까 구매력이 더 올라가니까 일본 차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또 맞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어찌 보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이제 그렇게 막 이런저런 나라에서 수입할 때 우리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입장에서는 그런 해석들이 이제 뭐 맞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결론적으로는 하여튼 환율이 후행이니까 수출이 잘 된 거에 의한 결과로 환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다는 그럼요. 거죠. 외국인들도 한국 주식 살 때 수출이 잘 되면서 하지 수출이 안 돼서 원화가 약세인데 주식을 삽니까? 팔지? 그러니까 양쪽으로 터지겠죠. 자본 네네네. 유출도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수출이 안 되니까 또 수입이 많아져 또 이중적인 자본 유출이 있겠죠. 네네네. 이게 원화 약세의 불편한 진실인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환율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적용하는 게 기축통화이냐 아니냐 그리고 그 나라가 내수 중심이냐 수출 중심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어서 꼭 이게 답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 하나의 잣대만 갖다 놓고 경제학 그 서적만 나온 것만 가지고 적용을 시키는 건 무리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새로운 저로서는 굉장히 새로운 내용을 또 배워서 아주 감명 깊게 또 시간을 이렇게 채워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마감 상황 정리 정도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8월 10일 함께해 주신 우리 유안타 증권의 박진희 부장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 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